세계의 전쟁과 무역의 역사에서 운하는 중요한 장면에서 항상 등장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그랬고 파나마 운하가 그랬죠. 물론 전쟁과 무역은 개념상으로 매우 다르지만 그 궤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씩은 꼭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물류 루트, 특히 해상 물류 루트를 선점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결정적인 힘을 가지는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운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럽 국가들이 주도했던 상업혁명 이후에 세계 해상 무역이 촉발되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운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량 기준으로 세계 교역의 90% 이상이 해상을 이용하고 있으니 운하를 잡는 자가 세상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의 크라 지역을 연결하는 크라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1677년부터 논의가 되어온 역사가 꽤 깊은 운하입니다. 크라 운하는 타이완 춘폰과 안다만 라농 지역을 연결하는 곳으로 6개 사업 대안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 지명이 다르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크라 운하는 싱가포르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말라 카이어 루트보다 동아시아와 인도양 사이를 1200에서 1400km 정도 단축하고 해상 운항 거리로 약 2일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보다는 단축 거리가 짧아서 경제적 효과가 적긴 하지만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목을 받고 있죠. 왜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냐면요. 싱가포르와 말라카이협은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체랑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이고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 가량 이 항로를 통과하고 있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항로 중 하나인데요.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로가 중국 원유 수입량의 8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미국의 해군이 항공모함을 싱가포르에 주둔시키면서 관리하고 있어서 미국과 다방면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을 떠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죠. 만약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 말라카 해협은 미국 해군에 의해 차단될 것이므로 이는 중국의 안보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중국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크라 운하를 통한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태국 정부의 문을 두드리면서 크라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크라 운하가 지어지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국의 정치 불안 때문에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크라 운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제성의 한계와 태국 정치 리스크, 생태계 파괴,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반대와 연계된 국제 정치적 리스크 등이 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크라 운하 역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 딜레마를 완벽하게 극복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크라 운하가 개통이 되어도 안다만과 타이완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10m 이상인데다가 대규모 공사비로 인해 수로폭을 400m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대형 유조선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태국 정부는 이러한 크라 운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랜드브릿지 개념을 통해서 우회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은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결합해 랜드브릿지 방식으로 타이완 춘폰과 안다만 차농 지역 양쪽 두 개의 항만을 건설하고 육상으로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춘폰 라농 랜드브릿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의 의도를 싫어하는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싱가포르에게 빼앗긴 지역 물류 주권을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해서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태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역을 한 다음에 차로 옮긴 다음에 또 배에 싣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랜드브릿지 프로젝트의 성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라운하는 동남아시아의 판도 자체를 바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구분지는 말라카해협을 지키고 있는 싱가포르 자체가 바뀔 거예요. 싱가포르는 말라카해협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라카해협을 통하지 않으면 수천 킬로미터의 험한 바다를 돌아가야 하므로 해당 해협은 경제적 운항을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지름길이죠. 그 덕분에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의 작은 도시국가지만 세계 인류의 경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크라 운하가 열리게 되면 또 다른 싱가포르가 탄생할 것이 예측되며 지금 싱가포르의 미래는 암울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미국이라는 힘을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크라 운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크라 운하만 통과되고 유조선 문제만 해결되면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크라운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라운하가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